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을 다룬 영화들이 많았는데 이전의 영화들과 허스토리의 차별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네, 굉장히 네.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픈 폭력의 과거 재현은 앞섰다는 점이 또 미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저도 공감해요. 폭력적인 거나 자극적인 장면이 전혀 없이 그냥 그분들이 사시는 모습을 다루는 가운데 충분히 우리가 그분들의 뭐 고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역사를 느낄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전체 영화를 끌고 가는 게 여성들이라는 측면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여성 활동가들의 모습들이 있겠고 여성들의 연대 이런 모습들 그게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할머니. 여성의 연대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 인물 구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배정길, 문정숙 그리고 결정적으로 딸이 수요집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아, 이 여성 3대로 이루어진 이 조합이 정말 멋지다. 과거, 현재, 미래이래요. 잘 읽어주시고. 네. 민 감독님, 민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때 고통도 굉장히 크지만 그 돌아온 이후의 고통이 훨씬 큰 지점이었다는 거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미래로 좀 연장되길 좀 바랬었고 그게 DNA에 새겨진다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자꾸 기억되고 언급되고 그렇죠. 남아서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